안녕하세요, 빠도미입니다. 오늘은 애들 방학 둘째 날인데 바다로 낚시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드론 낚시는 아니고 저기 멀리에 사람들 모여 있는 것처럼 바다로 바로 쉽게 원투 낚시 할 수 있는 곳인데요, 요새 여기 낚시가 정말 잘 된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지금 미끼는 엔초비 미끼 쓰고 간단하게 여기 앞에 한 20m 정도만 캐스팅해서 고기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눈에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과연 잘 될지 모르겠네요. 그건 그렇고 여기도 경치는 엄청 좋네요. 지금 캐스팅 두 번 해봤는데 지금 완전 미끼만 잘라먹었거든요. 지금 이게 이 베이트 고무줄로 묶어놔서 물고기 아니면 못 잡아먹는데 고기는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고 물속에 미역줄기 같은 게 엄청 많기는 한데 여기 고기 잘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고기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기대가 되는데 열심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기 배 타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부럽다. 좋겠다. 저렇게 돈을 좀 많이 벌면은 배 타고 낚시를 한번 하고 싶네요. 얘들아, 배 지나간다. 저도 열심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1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요, 입질은 있는데 물이 너무 빨라서인지 챔질하기가 힘들었어요. 여기서 괜히 안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사람들이 저기 앞에서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는 몇 마리 잡는 걸 봤는데 다음에는 줄이 꼬이더라도 저쪽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낚시하기는 편한 편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. 여기 말고 앞으로는 하던 대로 드론 낚시나 해보겠습니다. 낚시 어렵다.